안녕하세요. 전산 세무이급 제8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공주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16일 당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교육 전문가인 나 전파를 초빙하여 제조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나 전파에게 60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19800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단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강의했다 이겁니다. 이제 강사료 준다 그지? 그런데 강사료에 대해서 교육 훈련비 말고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겁니다. 얼마? 60만 원 차변 처리하고요. 60만 원 전부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일부 해야 된답니다.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 원천징수 한 부분은 뭘로?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 비용 계정 처리할 때 제조 부서와 관련된 거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7월 16일 차변 수수료 비용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금액은 60만 원. 대변 원천징수 되는 부분은 예수금으로 19800,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5일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SJH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물건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 미리 주었다. 뭡니까?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대변은 보통예금. 입력합시다. 8월 5일 차변 선급금 거래처는 영어다 그지? SJH전자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대변 보통 예금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11일 당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강인 씨는 본인이 5천만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회사에 기증하였다. 시가 7천만 원 상당이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주주로부터 기기장치를 공짜로 받은 거다 그지? 공짜로 받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았지만 차변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할 때 금액은 뭘로? 물건 받을 당시의 공정가치 그죠? 시가 7천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은 뭘로? 7천만 원짜리 물건을 공짜로 받았다 그지? 기분 좋다. 자산 수증 이익으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인 씨가 그 기계 장치를 예전에 5천만 원 주고 샀다라는 정보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지 뭐. 그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했고요. 입력합니다. 8월 11일 차변의 기계장치 7천만 원. 대변의 자산 수증이 그지? 7천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17일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의 제품 1000개를 개당 $50의 외상으로 판매했고 8월 17일에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8월 10일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8월 17일 환율은 1달러당 1,025원이랍니다. 미국에 수출해서 개당 $50 곱하기 1,000개 그럼 달러로 얼마입니까? 50 곱하기 1,000 5만 달러 될 거다. 그지? 5만 달러에 대해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외상으로 수출했어. 그러면 8월 10일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얼마가 기록되었었겠습니까? 5만 곱하기 1,000 5천만 원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기록되었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5만 달러라는 그 외상 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 받아가지고 원화로 환전했다 이거지. 그러면 8월 10일과 8월 17일의 환율 차이에 따라서 외환 차손익이 생기겠다. 그치? 8월 17일 날 돈 들어온 거는 5만 달러 곱하기 1025로 돈 들어올 겁니다. 5만 곱하기 1025 하면 51250000 차변에 보통 예금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이제 없어질 거다. 그지? 5천만 원. 그래서 차이금액에 대해서 우리 5천만 원이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돈이 더 크게 들어왔으니까 회사는 이익 본 거다. 그지? 외환 차익이라고 기록해야 될 것이다. 얼마입니까? 125만 원 될 거고요. 125만 원은 1달러당 우리 25원씩 이익 봤다. 그치? 25 곱하기 5만 달러 뭐 요렇게 해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회계 처리 해야 되고요. 자, 분석 끝났다. 그치?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 하나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상황이 뭡니까? 5만 달러라는 달러가 이제 원화로 환전이 돼가지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거다. 그지? 그러니까 외환 차익이 생긴 거지. 그런데 문제를 보면 전에 외화로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돼도 이상한 말이 지금 돼 있다. 그지? 달러로 그대로 우리 회사 통장에 있으면 외환 차손익이 안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단어가 좀 이상하거든. 요거를 외화로라고 돼 있는 거를 전액 원화로 환전되어 보통 예금 계좌 입금됐다. 뭐 요렇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수정했고요. 입력합니다. 8월 17일. 오늘은 8월 17일이다. 그지? 자, 차변부터 기록할까? 차변 보통예금 그새 까먹었다. 그지? 자, 1025 곱하기 5만 해가지고 51250000 이렇게 하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볼케이노 금액이 5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외환 차익이 생겼다. 125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보겠습니다. 9월 30일 당사의 토지 중 영업부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70만원과 제조부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1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세금 낼 때거다. 그지? 자, 재산세에 세금 낸 거라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영업부와 관련된 거는 비용
800번대 코드로 제주부와 관련된 거는 코드 500번대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입력합니다. 자, 9월 3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먼저 800번대로 70만원 그리고 세금과 공과인데 이번에는 500번대 코드로 120만원 그지? 요 두 개를 합해서 돈 뭘로 줬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일반 점프 입력 메뉴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7월 26일 당사는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우리 광고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비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5만원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우리가 재활용료 공급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부가가치세 신고세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할 때 뭘로 유형 뭘로 매입이면서 현과 60일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지요? 자, 광고 선전비 비용 처리할 때 뭐 생산이랑 부분 전혀 언급 없으니까 당연히 800번대 코드가 될 것이다. 자.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열고요. 자, 7월 26일입니다. 날짜. 자, 유형 60일 현과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 점표 거래의 경우 공급 가액 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치? 그 기능 활용합시다. 그래서 50만원과 5만원 합한 55만원을 공급가액 란에 적고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싹 금액이 갈라지더라. 현금영수증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주식회사 우리 광고. 자, 분괘는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 당연히 800번대 코드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2번 문항 7월 28일 당사가 주식회사 나라물산에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대금 중 3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잔액은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자,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을 이유 전혀 없다 그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부가세 유형 51 과세라고 입력하면 되고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다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 돈 나중에 줄게요 외상 매입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시다. 그리고 문제 자료에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을 때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오케이. 입력해 줍시다. 자, 7월 28일 유형 51 과세고 품목란에 원재료 수량란에 만 단가란에 만
이렇게 하면 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천만 원 자동으로 표시될 것이고, 거래처는 어딥니까? 자, 어디로부터 구입했다고요? 자, 주식회사 나라물산이라는 회사에서 구입했다 이겁니다. 자, 주식회사 나라물산. 전자 여부, 전자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여. 분괘는요, 차변의 원재료까지 맞고, 대변에, 자,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 금액은 얼마? 밑에 적혀 있잖아. 상단에 30%라고 언급되어 있고, 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수표로 받은 거는 뭐, 1억 1천만 원의 30%인 3,300만 원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30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지 뭐.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2일 당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에 연료가 부족해서 주식회사 부어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다 이겁니다. 법인 명의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부가수익 뭡니까? 기름 넣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어.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을 이유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게차가 아니고 승용차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므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보는 거는 지게차야.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따라서 이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뭘로 매입이면서 카과 57로 유형을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에 차량 유지비 쓰면 되겠지, 그지? 차 기름 넣은 거니까 다만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대변은 국민 신용카드로 거래했다. 외상 거래다, 그지?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을 쓰되 거래처만 좀 주의하자고 있습니다. 물건 구입한 주유소가 아니고 카드사로 국민 카드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8월 2일 57카과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의 경우 현금 영수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싹 금액 갈라지더라, 그지? 16만 5천 원을 공급가액 란에 입력하고 엔터키 칩니다. 공급처명 어디서 주식회사 부어 주유소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중간에 신용카드사라고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지? 신용카드사 입력해 줍시다. 무슨 카드입니까? 국민카드. 자, 하단 붕괴요.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쓰면 되지. 5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회계 처리,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가 상단에 적혀 있는 주식회사 부호 주유소가 그대로 끌려오는데, 요거를 뭘로? 국민카드라는 카드사로 고쳐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국민카드가 두 가지 항목이 검색이 되네요. 약간 백데이트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사실은 감점 안될 거야. 그냥 모두 정답을 인정될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한 개는 매입용 법인 카드고, 한 개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 중간에 카드사, 여기서 줘야 되는 게, 매입 유형의 중간에 신용카드사로 검색되는 게, 요거 99801이었잖아. 요 아래에 있는 요게 정확한 거래처인가 봐. 됐습니다. 이런 부분, 백데이터가 미비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뭐, 요거는, 둘 중에 어느 거 하더라도 감점 안 되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자, 요 아래에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해 주죠. 됐습니까? 자, 한번더 확인해 볼게. 중간에 신용카드사에서 여기서는 국민카드가 하나밖에, 그지? 검색 안 되잖아.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할 때 제공하는 백데이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래쪽에서도 국민카드가 딱 하나만 줘야 되도록 제가
백데이터는 딱 보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보았고, 자,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 유의사항, 자, 정리합시다. 상단 거래처와 하단 거래처가 다르다. 그리고 중간에 나타나는 신용카드사도 입력해 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아이. 자. 4번 문항 봅시다. 8월 28일 영업부 특정 매출 거래처의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 200장 한 장당 1,000원을 월화 타월에서 구입하고 대금 22만원, 공급가액 20만원, 세액 2만원, 요거는 전액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물건 사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거래처에 주려고 물건 구입했다 이겁니다. 접대 관련 지출이므로 매입세 공제 못 받고 따라서 부가세용 뭡니까?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경우니까 두 가지 조건이다, 그지?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매입세 공제가 안 되어야 되고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니까 부가세 유형 54불공이더라 이겁니다.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 지출. 됐죠? 그리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은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뭡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자가 아니고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답니다. 상대방 거래처가 개인 기업인가 보다, 그지? 소규모 개인 기업은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전자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전자 여부를 여 아니고 부라고 체크해야 될 거다. 아시겠죠? 뭐, 이런 부분도 괜히 이런 거 틀리면 감점될 거다, 그지? 하나의 채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놓치지 말고 잘 입력합시다. 8월 28일 유형 54불공이고 공급가액은 자 200장 곱하기 1,000원이니까 20만원이 공급가액이더라, 그지? 부가가치세 2만원, 거래처는 월화타월. 자 전자여부 주의하자. 여 아니야, 부다, 그지? 부는 0번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밑에 안내가 나와있다, 그지? 0번을 입력해야 되겠다. 또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뭡니까? 접대비 관련 지출이니까 4번 선택해 주고 자 붕괴 차변의 접대비 자 접대비고 영업부에서 지출한 거다라고 적혀있다, 그지? 800번대 코드의 접대비고 그 다음 대변에 돈을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54불공이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건 나올 여지가 없어. 22만원 자체가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된다. 됐습니다. 5번 문항 9월 2일 주식회사 다낭에 제품을 71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주식회사 중동이 발행한 약속금 만기 3개월짜리로 수령했답니다.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0일 과세가 부가세 유형일 거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받으러 기록하면 될 겁니다. 다만 받을 어음의 거래처를 주의해야 되겠네.
주식회사 다낭에 물건 팔았는데 우리가 받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주식회사 다낭이 아니고 주식회사 중동이라는 회사랍니다. 주식회사 중동이라는 회사가 주식회사 다낭에 돈 대신 이제 어음을 예전에 주었었나 봐. 그렇게 가지고 있던 어음을 주식회사 다낭이 이제 우리한테 돈 대신 주었다 이거지.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처리 기록하되 거래처를 뭘로? 주식회사 다낭 아니고 주식회사 중동으로 입력해서 관리해야 될 거다. 그 어음 만기가 되었을 때 누구한테 찾아가 가지고 돈 달라고 해야 됩니까? 주식회사 다낭 아니고 주식회사 중동이잖아. 됐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시험 칠 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뭐 이런 부분도 놓치고 실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감점되면 억울하겠다, 그치? 이것도 하나의 채점 포인트이므로 잘 실수하지 않고 잘 입력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9월 2일 유형 11 과세구 공급가액은 710만원이다, 그치?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다낭이다, 그지? 아이고, 다낭. 전자 여부, 전자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지? 여, 분괴는, 자, 대변의 제품의 주까지 맞고, 차변에, 밭, 을, 어, 음이라고 기록을 하되, 거래처가 주식회사 다낭 상단부에 적혀 있는 게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이거를 뭘로? 중동이라는 거래처로 고쳐주어야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까지 풀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세요. 단 아래의 거래 내역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죠?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다. 그지? 자, 요 내용 입력합니다. 부가가치 탭 누르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메뉴 열자. 4월부터 6월까지.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서식은 특이하게도 금액란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력할 때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로 기록한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지? 오케이. 자,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에 제품 66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다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톡 발급이 되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이 되었으니까 요 내용 당연히 기입해야 되겠지. 660만원이 뭡니까? 제품 판 거니까 제품 발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한 거니까 자 과세 매출분이면서 엔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다 이겁니다. 과세면서 신용카드 적혀있는 요요란에 660만원 적어준다.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 그치? 저 요 부분은 세금 계산서도 발급이 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이 된 상황이야. 그때는 철저하게 뭐가 우선이라고? 세금 계산서가 철저하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요 서식에서도 표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 660만 원 요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비록 발급이 되었지만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었으니까요. 요 금액을 동시에 여기와 여기도 적어줘야 되겠다.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으니까 요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660000 됐습니다. 그다음 5월 13일
비사업장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 부가가세 포함해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됐죠? 부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88만 원어치 제품 팔았는데 절반인 44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연표가 발급되었고 나머지 절반 44만 원은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44만 원은 자, 제품 판 거니까 과세 매출분이잖아. 44만 원은 요요요란에 적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44만 원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 옆에 있는 요요란에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리고 요 44만원, 44만원 요 부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라는 언급 없으니까 요 밑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요. 자, 과세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해서 이미 660만원 입력되어 있으니까 요 금액을 660만원 플러스 44만원 한 금액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그치? 얼마입니까? 7040000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7040000 그리고 그 옆에는 44만원 적어주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서식 작성 완료. 어렵지 않죠? 해서 메뉴 닫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데 참고로 우리 이제 학습하는 목적이잖아.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문제가 비교적 자주 출제되진 않는다. 그지?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요거 물었다. 그지? 아, 또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지?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시고 또다시 출제될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출제될 수도 있을 거야. 그 부분까지 우리 미리 한번 연습해 둡시다. 변형돼서 출제된다면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요 내용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도 작성하고 and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고 두 개 다 작성해 보십시오. 요 두 서식 간의 관계를 너 아니라고 묻고 싶을 거다 이겁니다. 요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이? 우리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 요거 다시 한번 요 문제 가지고도 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해 보자. 참고로 우리 연습하는 거다. 자,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입력한다. 자, 연습해 보는 거다. 4월 7일 거래에 대해서 660만 원이 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요건 어디 적습니까? 자, 말했다. 66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되었어. 둘 다 발급될 때는 철저하게 뭐가 우선?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3번 라인이 아니고 1번 라인에 반영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저 600만원과 60만원 적어준다. 그 다음에 5월 13일 거래 88만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었으니까 요거는 44만원, 44만원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거 전부 합해가지고 어쨌든 3번 라인에 적히는 거지. 그치? 금액 88만원. 그러면 80만원과 8만원으로 나눠서 기재한다. 그리고 3번 라인에 금액이 기재되면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 적어준다고 했다. 그지? 88만원. 물론 요 금액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뭐 감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정확하게 작성하는 걸로 연습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이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이렇게 반영된다라는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와 조금 전에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와 의 서식 관계를 보면 부가세 신고서의 3번 라인에 적히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거 토탈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요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 안 되고 순수하게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만 발급된 금액이 3번 라인에 적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서식으로 따져보면 7048000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된 660만원 뺀 거의 A 빼기 B 요 금액이 3번 라인에 적히는 거다라고 정리해서 썼다 이겁니다. 7480000 빼기 660만원 하면 얼마고? 88만원 나오지 뭐. 요 금액이 3번 라인에 80만원과 8만원으로 나누어서 기재되고, 그리고 80만원을 곱하기 1.1, 그게 조금 전에 봤던 88만원이잖아. 그치? 순수하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발급된 거고, 그게 이제 요 19번 라인에 적혀놓은 거다라고 관계를 딱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다. 자, 메뉴 닫읍시다. 뭐, 저장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겠다. 그지? 뭐, 우리가 연습한 거니까. 그냥 이왕이면 뭐, 저장하지 뭐. 자, 됐습니다. 자, 요 서식 작성해 보았고. 자, 저장할까? 이러고, 묻습니다. 예, 라고 클릭해야지. 자, 2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가산세도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바로 보면서 따박따박 입력해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 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저것 제가 잠깐 입력해 보느라 뭐 요런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칠 때는 뭐 요런 보조창 뭐 기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까요? 라는 보조창 안 나타날 거야.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입력 시작합니다. 자 매출 관련 자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1억 5천만 원. 1번 라인에 적어야 되겠다. 그치? 1억 5천만 원. 적었고. 그 다음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1천만 원. 이것도 뭐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 세금계산서든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다. 그치? 1번 라인에 적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1번 라인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160000000 됐습니까? 다만 우리 회사 법인인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가산세가 있더라. 그지? 몇 프로? 1% 가산세 있었습니다. 좀 이따 가산세 입력할 때 이 부분도 좀 추가 반영하자. 됐지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랍니다. 682만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고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서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거다라는 거다. 그지? 뭡니까? 3번 라인입니다. 3번 라인에 적돼 682만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6820000 곱하기 110분의 100 그지? 하면 620만원 계산되고 요게 공급가액 나머지 62만원이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해야 될 겁니다. 620만원 62만원 됐지요. 그리고 3번 라인의 금액이 기재되었을 때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 적어주기로 했다. 그지? 물론 19번 라인에 그 금액 안 적는다고 감점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정확하게 입력하는 걸로 연습하기로 했다. 그래서 682만원을 19번 라인에도 적어주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동금액은 2019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적법하게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답니다. 자, 440만 원에 대해서 대손 확정이 되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고 회계에서 대손이 생겼다고 매출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도 동일했다 그지? 대손이 생겼다고 과세 표준을 차감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되죠? 그래서 요 내용을 서식에 반영할 때는 대손세 가감이라고 되어 있는 8번 라인에 반영을 하되 금액란 과세 표준에서는 전혀 건드릴 필요 없고 세액란에만 세금 깎아주는 금액 44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이 부가가치세 부분이다 그지? 그 금액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세금 깎아주세요라는 의미로 기재한다고 했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반영하자. 마이너스 40만 원. 그 다음에 자 이제 매출 내용은 끝났고 매입자료 봅시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이랍니다. 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천만 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수취분 10번 또는 11번에 적어야 되겠다. 그지? 자 제조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트럭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중고 화물트럭은 감가상각 대상이니까 그지? 세금계산서 수취분 적을 때 8천만 원은 일반 매입으로 나머지 2천만 원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누어서 기재해야 될 거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분으로서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매입세 불공제니까 16번 라인에 동시에 그 금액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보는 거는 비용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이다 그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16번 라인에는 반영할 필요 없고 그냥 11번 라인에만 그 금액이 반영되면 되겠다. 됐지요? 자 8천만 원 8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으로 450만 원, 부가세 45만 원이 누락되어서 확정신고 때 반영한답니다.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그지?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12번 라인에 반영되어야 되고 상세라 내용을 오른쪽에 적는데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38번 라인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450만 원, 45만 원. 됐습니다. 자, 이제 가산세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지? 1000만 원 곱하기 1% 가산세 내야 되고 정확한 이름은 뭐였습니까? 미발급 가산세였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 10만원 계산될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고 우리 이론표에서 배웠잖아요. 그치? 미발급 가산세가 정확한 이름이더라. 그런데 뭐 이 내용을 지연 발급 등이라고 되어 있는 62번에 입력하더라도 뭐 정답으로는 인정되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우린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하는 걸로 연습하는 게 좋겠다. 그지? 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무언가 누락되었다고 가산세 있는지 확인하자. 예정신고 때 매출이 누락되어가지고 확정신고서에 반영한다면 당연히 가산세 있어. 그런데 지금 보는 상황은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것을 확정신고 때 반영을 했는데 뭐였냐? 매출은 없고 매입만 반영했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깜빡 누락하는 바람에 세금을 크게 신고 납부했었다 요 뜻입니다. 그러면 세금 가산세 없는 거지. 세금 많이 낸 게 죄는 아니잖아. 그지?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가산세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나요? 참고로 잔소리합니다. 우리 회사가 종이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가산세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상대방이 개인이다. 그러면 종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을 거고. 설사 상대방이 법인인데 우리가 종이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그러면 1% 가산세 내는데 우리가 아니고 물건 구입한 우리가 아니고 물건 팔면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상대방 법인 거기서 1% 가산세 낼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산세 없고 그 다음에 종이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매입소득공제 못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종이든 전자든 뭐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당연히 매입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잠소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고 자 입력 모두 끝내고 나면 맨 아래쪽 금액이 5870000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자 내용 저장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4번 결산 문제고요. 1번 문항 봅시다. 8월 1일에 제조 공장의 화재 보험료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요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서 썼다 이겁니다. 결산일을 회계 처리하세요. 다음 보험료는 월화를 계산한답니다. 120만 원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거든 12달치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요 중에서 올해에 해당하는 거는 8, 9, 10, 11, 12 다섯 달치가 올해에 해당분이고요. 나머지 7달이 내년 해당분이다 이겁니다. 12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올해 비용, 나머지 70만 원만 선급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회사는 요 120만 원 전체를 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거지. 그지? 자산이 너무 크니까 김할수 전 분께 대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 자, 7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120만 원 돼 있으니까 50만 원만큼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그 50만 원은 원래 비용이야.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다. 코드 번호 제조 관련이니까 500번대 코드. 됐죠? 분석 끝났고요. 수동 결산입니다. 일반점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자변의 보험료인데 500번대 코드 50만원 대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됐습니다. 자변 대변 입력 완료.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 기중의 비용으로 전부 처리했다라고 해가지고 기말수정 분괴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중의 자산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뭐 우리 못 풀 이유 없다 그지? 딱 우리 정확한 결론값만 딱 머리에 떠올린다면 전혀 틀릴 이유 없다 이겁니다. 2번 문항 당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기중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겁니까?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크다. 아이고 어렵게 말했다 그지? 자, 장부에 있는 금액이랑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비교해보니까 뭐가 더 크더라고? 장부상 현금이 크다는 거는 실제 금고 있는 금액이 더 장부 금액보다 작았다 이거다 그지? 그러면 기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장부 금액을 실제 금고에 있는 상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했을 거고 차변의 임시계정인 현금 과부족이라고 10만원 기록했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이 기말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이제 12월 31일에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에 어떻게? 돈 잊어버린 거지 그지? 기분 나빠. 잡손실이라고 처리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수동 결산이다 그지요?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 10만원 차변에 잡 손실 10만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세요. 단,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잡이익으로 인식하랍니다. 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전부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전부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자, 이 회사는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네.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모양이다. 그래서 부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겁니다. 얼마? 1,000만 원을. 그래서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거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더라 이거지. 됐죠? 뭐 이 상황에서 만원만큼 세금 깎아주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된답니다. 만원만큼 세금 작게 내도 되니까 기분 좋다 그지? 잡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만큼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1,000만 원 플러스 만원만큼 세금 돌려받는다 이겁니다. 1,000만 원 내서 만원 플러스 한 1,001,000 요거를 미수금으로 적어야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수동결산입니다.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얼마요? 2,500만 원.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3,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 이게 얼마요? 만원. 이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미수금은 이렇게 1,001,000이 나오더라. 됐습니까? 에이. 자, 4번 문항 봅시다. 2019년 1월 1일 영업권 무형자산 상각 후 잔액이 400만원이다. 이 영업권은 2017년 1월 초에 취득했답니다. 회사는 당해 연도부터 영업권의 내용 연수를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했다. 단 회계 추정 변경은 기업회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 방법은 창액법이고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간주한답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 문제다 그치? 자, 올해는 2019년도인데 2019년도 1월 1일 현재 잔액, 기초 잔액이 400만원이었고 요거는 2017년 1월 초에 취득했었다 이겁니다. 자, 2017년도 1년 동안 상각비 인식했을 거고 2018 1년치 상각비 인식했을 거야. 그럼 2년치 상각했고 그거 상각비 인식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이 400만원이더라 이거지. 됐지요. 자, 내용 연수는 기존에 10년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년 경과했으니까 내용 연수가 이제 남은 거 몇 년입니까? 8년일 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 나누기 8 하면은 50만 원 나오거든. 1년에 50만 원씩 따박따박 상각해 왔고 2년 동안 올해도 50만원 상각할 거였다 이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유추해보면 애당초에 2017년도 1월 초에 영업권 취득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겠습니까? 2017년도에 50만원, 2018년도에 50만원 차감하고 나서 남은 게 400만원이니까 2017년도 초에는 사실은 500만원 주고 영업권 구입했구나라는 것까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되었고. 자, 그래서 그 과거 했던 내용대로 한다면 올해도 그냥 50만원만큼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그렇게 처리하면 돼. 별거 아니야.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그지? 정액법이고
자, 잔여가치 언급 없으면 잔여가치 0원이야. 자, 400만원 미상 애당초 취득원가가 아니고 미상각 잔액인 400만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나눌 때 총 내용연수 10년이 아니고 잔존 내용연수 8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거지. 됐죠. 이거가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변형했다 이겁니다. 우리 이론 편에서 배웠던 회계 추정의 변경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을 이 문제에 좀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변형한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신선한 문제다 그지?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의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전진법입니다. 과거 2017년, 2018년도에 50만원씩 상급 인식한 거는 인정해요. 그래 알았다. 그거는 놔두고 이제 올해부터 추정이 변경된 내용으로 이제 상각한다 이겁니다. 자, 올해 추정된 걸로 보면 총 내용연수가 10년이 아니고 이제 6년으로 바뀐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년에서 2년 경과했다 그지? 그러면 잔존 내용연수가 이제 8년이 아니고 뭘로? 4년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상각비를 인식해야 되겠다 이거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400만원 나누기 4 하면 올해의 상급비는 100만원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인식해야 되는 기말 수정분계는 차변 무형자산 상급비 100만원, 대변 영업비 100만원 이것이 결론이다. 됐지요? 자, 분석 끝났고 이제 입력할 겁니다. 자, 입력할 거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했어. 이런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 두자고. 자, 여기서 내용연수라는 것이 총 내용연수를 의미하거든요. 영업권에 대한 총 내용연수. 그래서 당초 총 내용연수는 10년이었는데 바뀐 게 6년이다. 그래서 올해 감가상각비 인식할 때는 잔조 내용연수인 4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냥 내용연수라고 해놓으면 올해부터 적용하는 잔조 내용연수가 이런 건지 애당초 취득할 때부터 예상되는 총 내용연수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건지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 맞잖아, 그지? 그래서 국어적으로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권의 총 내용연수라고 내용연수 앞에 총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도 뭐 제조원가일 수도 있고 판관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백데이터 검색해 보면 무형자산 상각비가 only 800번 데코드 판관비 코드만 검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800번대 코드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문제 푸는 데는 큰 영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이런 편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무형자산 상각비도 500번대 코드 될 수 있고 800번대 코드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런 편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뒷부분에 비용은 계정은 판관비에 해당한다 라는 뭐 문구를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조금 문구 보완했고요. 이제 입력합니다. 자, 뭐 수동 계산도 가능하지만 자동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지?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열어서 자 1월부터 12월 자 판관비 쪽에서 무형자산 상각비 있잖아 그지? 영업권 요쪽에서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가지고 새로 고치 버튼 누르면 그지? 우리가 원하는 분기에 나와 있을 거야 그지? 무형자산 상각비 800번대 코드 대변 영업권 됐습니다. 자,
5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추정률과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고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십시오. 자주 풀어본 문제다, 그지? 보충법에 의한 대손 충당금 설정 문제고, 다만 외상 매출금은 1%, 단기 대여금은 2% 서로 대손율이 좀 다르다라는 점에서 조금 변형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대손 삼각 버튼 누릅니다. 보조창에서 자, 일단 1%로 대손율 적용했을 때는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얼마? 2517 600원만큼 추가 설정해야 되구나라는 거 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까먹기 전에 계산기 입력해 둡시다. 2517 600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로 대손율 적용하면 뭡니까?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얼마? 100만원만큼 추가 설정해야 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 두 금액은 이제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대손율 2%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 안 하는 받으러음, 미수금, 선급금 요런 금액은 지우고 외상 매출금 금액이 2%일 때는 뭐 이렇게 표시되지만 외상 매출금은 1% 금액으로 답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요 1% 아까 우리 계산기에 열심히 입력해 놓았던 그 2517600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판관비 쪽의 대손 삼각에 있는 외상 매출금에 2517600 딱 입력될 것이고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 삼각에 있는 단기 대여금 쪽에 100만원 딱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아, 여기서 이제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되겠다. 됐죠? 참고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까지 해보면 그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이렇게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었나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그지 단기 대여금 그지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에 대한 분기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7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 4번 200번의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 입력하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세요.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 불로 체크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게 하고 월 정액 여부는 무시해라.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요건 충족했고 전월 이월된 미환급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답니다. 됐죠? 두 가지 메뉴 작업해야 되겠다, 그지? 급여 자료 입력 메뉴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메뉴. 됐습니다. 이제 뭐 문제 풀면 될 거고 참고로 뭐 사소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급여 자료 입력 탭이 아니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잖아, 그지? 급여 자료 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메뉴라고 수정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자료 끝인가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자료를 나타내고 자, 원천지수 탭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자, 7월이다, 그지? 7월
자, 취급을 말일에 한다고 했다, 그지? 말일에. 자, 7월 31일. 자, 오나라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표시 여부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는 검정색,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나타나서 작업하기 조금 편리할 겁니다. 자, 기본급 250만원. 상여, 아, 지급일이 여기도 나와 있었네. 오케이. 자, 상여 5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고 했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식대 파란색에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이렇게 입력했고요. 사용 안 하는 거 없애라고 했으니까 월차 수당, 야간 근로 수당은 두 개 사용 안 함으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수당 공개에서 월차 수당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하고 야간 근로 수당 부로 체크한다. 됐지요? 확인 버튼 누른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공제 항목 입력합니다. 소득세 21960 21960 맞고, 지방소득세 2190 맞고, 고용보험 20800, 고용보험 20800 맞고, 국민연금 112500, 건강보험 80750, 장기요양 6870, 그래서 공제계가 245070, 차감수령액은 3254930.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입력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나면 차인지급액이 이렇게 나타나고, 자, 과세 320만원, 비과세 30만원으로 집계될 것입니다. 비과세 30만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식대 10만원과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이지 뭐. 그지? 요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 됐습니다. 자, 요게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상의신고서 메뉴 작업. 자, 7월 귀속 분이고 지급도 7월에 했다, 그지? 정기신고 이렇게 불러오면 조금 전에 확인했던 내용 쭉 불러와지고, 전월 미환급이 얼마라고요? 전월 미환급이 2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서식 작성 끝나게 되겠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으면 되고, 참고로 오늘 분석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적혀있는 금액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총지급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과세금액이랑 비과세 중에서 제출비과세, 이 경우는 제출비과세가 0원이다, 그지? 그래서 30만원 전부 다 미제출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플러스 0원, 요게 총지급액으로 끌려오는 거고, 소득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방소득세 아니야, 소득세라고 되어 있는 요 21960만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번 달에 21960 이제 소득세 원천징수해서 나라에 이제 내야 되는데, 전월로부터 넘어온 미환급 금액이 2만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1960 중에서 2만원만큼은 써먹고 1960만 올 이번 달에 납부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 금액 표시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볼게요. 아래는 최민호, 4번 201번 와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한답니다. 에 대한 자료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해서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십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최민호의 최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됐죠? 자, 연말정산 추가 자립형 메뉴 열어서 작업하는 것이고, 자, F2 버튼 눌러서 최민호 사원 불러옵니다. 자, 두 가지 탭이다, 그지? 부양가족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 자, 먼저 부양가족 탭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전부 부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요거를 상황 파악해가지고, 요걸 제대로 좀 고치자 이 뜻입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지출액은 연말정산 입력 탭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자 이거지. 아시겠죠? 다만, 부양가족 탭에도 하단부를 보면, 하단부를 보면 인별로 그 공제 대상 금액을 적을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잖아, 화면이. 그지? 그래서 공제 대상 지출액을 문제를 보고 당연히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입력, 하는 거 뭐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부양가족 탭에다가 인별로 공제대상 지출액을 적어가지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불러오기 버튼 뭐 이런 걸 클릭해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거든. 그래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문제 자체를 조금 알아듣기 쉬운 좀 명확한 문구로 수정해놓고 학습하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제 문제 보면 뭐 문제도 다 좋고 뭐 신선한 문제도 있고 되게 좋은데 국어적인 측면에서 문구에서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게 가끔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됐죠? 뭐 다 알아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한 문장으로 고쳐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됐죠. 요 내보한 부분을, 제가 열심히 글짓기 해 왔거든요. 그걸로 좀 수정해야 되는데, 좀 문장이 깁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좀 자세하게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 요 내보한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빨리 적어볼게.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에 인적 공제 및 자녀세 공제 여부를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공제 대상 지출액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시오. 이렇게 네모한 부분을 고치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보면 탭이 여러 개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두 가지 탭 작업한다 이겁니다. 부양가족 탭에서는 인적공제 및 자녀세 공제 여부 체크하는 거 그것만 딱 수정해서 작업하고 공제대상 지출액은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그냥 입력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딱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을 좀 명확하게 문구를 적어서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긴 문장 적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작업합니다. 먼저 그러면 부양가족 탭부터 작업하자. 저 최민호입니다. 자, 남성이고 그지? 배우자가 있다 그지?
그러면 남성이니까 분연자 공제 뭐 해당 없고 한부모 공제도 전혀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뒷부분 체크할 거 전혀 없고 자 이제 그다음 자 최종원 보겠습니다. 자 최종원 최종원 72세다 그지? 자 72세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소득 금액 없다고 최종원에 대해서 뭐 특별히 소득 제시 안 돼 있으니까 소득 금액 요건 충족합니다. 72세니까 나 요건 충족한다 그지? 따라서 60세 이상 체크해야 되겠다. 그리고 72세니까 그지? 경로 우대 공제도 적용될 겁니다. 여라고 체크합니다. 그 다음 김숙자입니다. 김숙자 어머니 자 상가 임대 소득 금액 1200만원 있네. 뭡니까? 사업 소득이고 소득 금액 자체가 1200만원이라고 100만원 넘어가 버리니까 소득 금액 요건 충족 못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업 소득은 분리과세 없잖아 그지? 그거 당연히 소득 금액 요건 충족 판단할 때 당연히 요 부분 딱 포함해가지고 고려해야 될 것이고 100만원 넘어가 버리니까 1200만원 있으니까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김숙자는 부라고 그냥 놔둬야 될 것이다. 됐죠? 그 다음 신우리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자, 배우자요. 배우자는 나 요건 안 따진다 그지? 자 소득금액 요건만 따지면 되는데 연간 총급여 1700만원 있는데 이 중에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총급여가 1200만원 있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뭐 정규직원도 있고 막 그렇게 활동했나봐. 자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잖아 그지?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 빼자. 그러면 1700만원에서 1200만원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500만원이라는 것만 남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겠다.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은 충족한다, 못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소득금액은 충족한다라고 보아준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딱 500만원이다, 그지? 정규 직원으로서 받은 총급여는 500만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이겁니다. 요거를 너 판단할 수 있겠니라고 한번 물어보았다.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배우자 소득금액 요건 충족함으로 배우자라고 2번이라고 체크해야 되는 것이 결론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자녀 최신동 신동인가? 자 고등학교 학비 나와 있고요. 학업상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한답니다.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은 외국에서 살더라도 그냥 같이 사는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있더라도 생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나이고 충족함으로 요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 묻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그냥 최신동도 20세 이하라고 체크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7세 이상 자녀세 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 거다 그지? 17세입니다. 그러면 자녀란도 동그라미로 체크해야 될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에서 17 요거 때문에 자동으로 딱 체크가 되고 있기는 있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탭 작업은 모두 끝나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공제 대상 지출액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따박따박 입력합시다. 자 본인 야간 대학원 학비 본인의 경우 대학원도 인정된다 그지? 500만원 입력합시다. 자 교육비 본인입니다. 500만원 확인 자동차 손해보험료 40만원 인정된다 그지? 일반 보장성 보험료 40만원 그 다음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2,100만 원, 이 중에는 대중교통요금 300만 원, 전통시장 700만 원, 도서 공연 사용액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없답니다. 근데 좀 적으면 되고. 다만 도서 공연에 대해서 좀 높은 일반 신용카드가 아니고 높은 공제율 적용받으려면 요건이 뭐였습니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공연 사용액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체다. 알았다. 자, 도서공연에 대해서 100만 원을 입력하기 전에 하나 체크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높은 공제율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총급여에 대해서 6,600만 원 나와 있네요. 아, 7천만 원 이하니까 도서공연이라면 일반 신용카드가 아니고 좀 높은 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자, 자 이제 신용카드 적어줍니다. 자, 일반 신용카드 그럼 얼마 적으면 됩니까? 이제 2,100만 원 중에서 300, 700, 100 빼면 1,100을 빼는 거다, 그지? 그러면 일반은 1,000만 원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300만 원 적으면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 700만 원, 전통시장 700만 원, 도서공연 1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뭐 우리 뭐 메뉴 하단 쪽에 보면 그지 안내도 나와 있잖아, 그지? 도서 공연 지출액은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가 나와 있잖아. 이렇게 참고로 확인했고. 자, 이제 우리 실무라면,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볼게요. 실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의 총급여가 7천만 원 넘는 상황에서 도서 공연 쪽에 금액 입력하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면, 여기 설사 적는다 하더라도 총급여가 7천만 원 넘는 상황이라면 30%라는 높은 율이 아니고 15%라는 일반 율이 그냥 적용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실무라면 이런 부분 굳이 체크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서공연은 여기 무조건 입력해도 될 거야. 실무라면. 그런데 우리는 시험 치는 입장이니까, 그지? 이 사람이 만약에 총급여 7천만 원 넘는 상황이라면 도서공연이라는 자료가 나왔더라도 여기가 아니고 일반 신용카드 쪽에 적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하나의 채점 포인트로 채점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00만 원을 여기가 아니고 뭐 여기에 적었을 때 감점시켰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 시험이다 보니까. 네, 좀 그래서 좀 사소한 구석진 부분이지만 이런 것까지 좀 우리 귀찮지만 알아두자라고 연습해서 썼다 이겁니다. 됐죠. 잔소리 좀 해보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아버지 자, 질병 치료비 1,200만 원 의료비 공제 되겠다, 그지? 자, 의료비 공제 적을 때 일반 의료비가 아니고 72세니까 65세 이상으로 적으면 조금 세부담이 최소화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 의료비 아니고 65세 이상 의료비로 적어야 될 거다. 아이, 자. 자, 의료비 65세 의료비 그지? 여기다가 1,200만 원 적어 준다. 그다음에 어머니 김숙자 상가 임대소득금액 아 그래 소득금액을 주는 못하더라 확인했고 자 노인 대학 학비. 교육비는 직계 존속에 대한 거 인정 안 되더라, 그지? 안 되고. 임대 상가의 화재 보험료. 자, 보장성 보험료인데, 보험료의 경우,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더라, 그지? 어머니 김숙자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함으로, 뭐 화재 보험료에 대해서도 인정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인정 안 된다가 결론이다.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배우자 신우리. 자, 낙서 지우고, 자, 진행합니다. 자, 배우자 신우리요. 소득금의 요건 이제 확인했고,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90만원. 의료비는 뭐 좀, 뭐,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되더라, 그지? 의료비 인정되고,
참고로 의료비 경우는 나이 요건, 소득금 요건 같은 걸 아예 안 따지더라.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했고. 자, 어쨌든 안경구입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한데 다만 50만 원까지만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90만 원 자료 나와 있더라도 50만 원만 공제 대상 지출액에 적어야 된다. 아시고 있죠? 질병 치료비 300만 원 오케이 가능하다. 그래서 50만 원과 300만 원 합한 350만 원을 의료비로 적자. 일반 의료비 됐습니까? 자, 일반 의료비로 350만 원만 적고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랍니다. 자,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나이 요건 안 따지고 소득금의 요건만 따진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니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자, 500만 원인데 뭐 대중교통, 전통시장 그걸 구분해서 입력하자, 그지? 200만 원, 100만 원 빼면 일반 신용카드는 200만 원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일반 신용카드 200만 원 입력해야 되니까 10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300만 원을 200만 원 플러스 한 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100만 원 이거든. 그러면 전통시장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그지? 이렇게 수정하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이제 완벽한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최신동 고등학교 학비 600만원. 학업상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외국에서 낸 고등학교 학비인가 보다, 그지? 이것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좀 인정된다. 교육비로 인정된다. 자, 600만원. 자, 교육비. 자, 초중고에서 여기서 고등학교로 600만원. 자, 확인 버튼 누르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8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